쑥스럽지만 바로 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 누군가가 또 저처럼 무대에 서는 멋있는 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훗날의 저처럼 오늘을 추억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상상을 강하게 하는 원동력, 바로 K-POP이죠. 올 한 해도 K-POP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그 대단했던 K-POP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모두 모여 서로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팬분들을 위한 자리이기도 한데요. 올 한 해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팬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 감사함을 담아 오늘 모든 아티스트들이 정말 열심히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올해도 K-POP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23 멜론 뮤직 어워드. 곽튜브, 김아영, 김재영, 라이벌, 박재희, 신은수, 실리카게, 이하리, 이허진, 이영지, 이주희, 이준영, 이채민, 이양주, 장기우, 조세호, 천우희, 최영주, 추가야, 효예진, 피식대야, 홍진경, 에드라, 고이맥스도, 이만세, 아이고, 키스오블랄, NCT들, 뉴진스, 라이즈, 샤이니, 스테이시, 드로베이즈. 2023 Melon Music Award Top 10 of the Year. 올해 탑텐 시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예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상식은 연말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이곳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한국의 첫 K-POP 전용 공연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곳에서 첫 시상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이곳이 K-POP의 성지가 된다면 저희 둘의 이 장면도 길이길이 남겠죠? 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세계 K-POP 팬들이 주목하는 오늘의 첫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10팀, 올해 탑10 그 첫 번째 팀입니다. MMA 2023 탑10 뉴진스. 앞으로도 많은 무대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신나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올해 탑10 네 번째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MMA 2023 탑10 NCT 드림. 커리어 하이를 경신하며 3년 연속 탑10에 선정된 NCT 드림 올해 탑10 축하합니다.
우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이거에 걸맞는 말을 잠깐 해드리자면 지진이 고마워요. 정말 앞으로도 우리 실드림의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음악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한 또 우리의 음악이 기다려지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계속 실드림은 꿈과 힐링을 주는 멋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MMA 첫 출연인 만큼 저희 이따가 보여드릴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엔스리였습니다. 하나, 둘, 셋!